역시 앞으로 진단키트 줄을 봐야 된다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. 네, 사실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네.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의료 체계가 좀 마비가 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네. 이제 일부 진단키트가 오류가 좀 심해가지고 판매가 중단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진단키트 기업들이 있죠. 뭐 시젠, SD바이오센서, 슈마시스, 맵지노믹스 정도로 이제 대표되는 기업들이 남아있고 네. 이 기업들이 시장 파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이 기업들이 이제 이전에 우려되었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니즈가 시장에서 굉장히 존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키트주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대신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. 이제 강양봉이 나왔다가 다음날 음봉도 전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만큼 이제 음봉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한두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강한 기업들이 몇 군데만 살아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을 한번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키트주들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 같다.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언급하신 뭐 시젠, 뭐 SD바이오사이언스, 랩지노믹스 등등의 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? 네,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섹터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맞는 물량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D바이오센서는 이제 뭐 보유해서 물량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거기다 이제 랩지노믹스까지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한번 정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 같고요.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진단 키트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. 특히 해외 수출, 즉 FDA 뭐 긴급 승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왜 한동안 진단 키트에서 치료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, 옮겨가야 된다 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또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. 이 안에서 가장 또 선호하신 종목은 어느 쪽인가요? 네, 저는 슈마시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이제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키트 기업으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굉장히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플러스를 주고 싶습니다. 지금 SD바이오센서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팔고 있는데 워낙 시가총이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슈마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슈마시스 국내 판매량이 엄청납니다. 지금 약국에서 보시면은 약국 이제 지인들 물어보면은 네. 슈마시스 진단 키트가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. 즉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게 워낙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무겁지만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공략을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단발적인 시세도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단발적인 시세를 마무리되기 전에 장대 양봉들이 하나 둘 정도 출회할 것으로 보고요. 이제 당연히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절대 양봉에 사시지 마십시오. 양봉에 사셔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것보다 음봉에 사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죠. 좋은 게 이제 워낙 이제 위아래 등락이 심한 섹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봉 때 매수해야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로는 17,000원 정도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23,000원, 손절가로는 15,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 좀 살피시면서 진단 키트 관련 주 그리고 백신 이렇게 또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 오늘 우리 김진만 팀장과 함께 했는데 리치앤코 소속이십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